있던가. 제가 예쁜 누님들만 앉아있는 옆에 잠시 앉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새로운 가족이 되신 네. 여성분은 성함이나 이름이나 나이를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네. 그냥 어디서 오셨다요? 그러면 대구서 왔습니다. 대구서 왔습니다. 대구서. 통겸 회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보냈어요? 1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나요?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 나를 기다렸어요. 조청과의 만남을. 오늘 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담을 받으면서 하니까 뭔가 좀 해소가 되죠? 네, 속 시원합니다. 속 시원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 두 분은 지금 우리 인터뷰하는데 지금 배경음악을 촥 깔아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사실 이제 뭔가 길이 보이죠? 그죠? 연습을 뭘 해야 될지. 관심 있는 분들 빨리 오세요. 하루라도 빨리. 맞죠. 본인이 본인이 넣고 나니까. 절실히 넣겠습니다. 예. 한 3년 전에 왔더라면. 하면 나도 저렇지지. 예. 지금 앞에 지금 기타. 우리 이분은, 전북 전주. 네. 한 지금, 우리 혜숙 누님 6년 됐어? 어? 모르겠어요. 2018인가 그쯤 맞지? 2018년. 18년. 5년 돼. 너무 발음 강하게 하면 안 돼. 18년. 저는 오래요. 근데 기타를 참 전문성 치시죠, 그죠? 자, 오늘 또 우리 또 입촌 동기. 예. 악수. 입촌 동기 오늘 같이 성공할 때까지 기타. 입촌 동기. 예. 역시 그 저 지역만 밝히겠습니다. 동탄에서 오셨죠. 그래도 목소리 한마디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죠? 네. 한 사람. 손을 안 봐요, 이제. 예? 이 유연한 손. 뭔가 시부터 하면서 저봐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월 지나면 자기 스스로가 저렇게 이제 만들어가요, 스스로. 우리 여기, 예? 여기 대구 우리 손님이 굉장히 흥이 많으시. 참 멋져, 흥이 많으셔. 저도 많아요. 음악이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예. 어두워. 오, 잘하신다. 야, 찐용할 듣기 좋다. 은은한 게, 너무 듣기 좋다. 신청곡 해도 됩니까? 신청곡, 이거 한번 해봐.